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양상 속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목 특수를 기대하던 화훼업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1,067명이 졸업할 예정인 순천의 한 대학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섭게 늘자 졸업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학사복을 비치해 학생들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1,3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는 순천의 또 다른 대학교 역시 조촐한 수상식만 갖기로 했습니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우리 순천대학교도 감염 우려가 높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졸업식을 되도록 자제하라는 안내문을 각 시군 일선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로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좀 소규모나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네.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를 좀 자제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졸업식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잇따르자 꽃집 주인들은 울상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목 시기인데 꽃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손님들은 없죠. 엄마들이 많이 안 가신다 하시더라고. 아예 나는 그냥 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안 사러 와버리면 꽃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화훼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꽃 경매량과 가격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나가는 물량이 한 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30-4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훼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입학 시즌 전에는 수그러들길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